몸무게가 잘 크고 있다 그러면 더 이상 고민할 게 없고 아이한테 맡겨야 되는데 단 주의할 게 스스로 먹는 습관은 가르쳐야 됩니다. 기회를 줘야 됩니다. 네네. 이건 어릴 때부터 애가 스스로 먹게 가르쳐야 되는데 일단 스스로 먹는 버릇이 들지 않은 애들은 이걸 가르치는데 적어도 한 6개월 이상 걸립니다. 그렇죠. 그리고 네. 모든 버릇은요. 잘못된 버릇을 고치게 되면 처음에 몇 주간은 상태가 더 나빠집니다. 애가 더 안 먹고 더 나빠지는데 요 시기를 잘 넘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. 그렇군요. 쉽지 않죠. 저기 지금 이 체중 발달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, 여러분. 저희는 항상 그냥 뭐 몇 개월에는 몇 킬로그램, 몇 개월에는 몇 센티미터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, 그게 아니고 평균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평균이 네. 아니고 태어날 때 기준으로 자라는 게 원칙이고요. 보통 두 단계를 넘지 말라 그러죠. 네. 이 선을 따라서 15%는 15% 선을 쭉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. 네. 약간 더 클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애가 잘 안 먹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. 네.